오 뭐야 이거. 영생의 베르단. 이번에 와우 반년치를 결제했습니다. 다음 달에 어둠 땅이 나온다고 해서 어둠 땅을 할까 하는데, 제가 와우를 잘 모르는 와알못이기 때문에 와우 클래식을 통해서 와우를 공부해둘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일반 서버에서 만들었었죠. 전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일반 서버에 만들었는데, 일반 서버는 전쟁을 안 하는 서버고 전쟁 서버가 전쟁을 하는 서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정원 초과가 될 정도로 인구가 많군요. 아 로크올라로 가죠. 무려 이 로크올라에는 신규 유저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저번에 언데드로 왔을 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와 마을에 사람 겁나 많아.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인 건가? 와 짱 많아. 여기서 구걸하면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죠? 아 퀘스트 하는 거구나 레이드. 아 그렇구나. 2일 동안 열심히 레벨업해서 21일 중반까지 찍었습니다. 계속 해보니까 전사한테 엄청난 장점이 있네요. 엄청난 장점은 마법사는 마법을 안 쓰면은 못 싸우니까 제가 계속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전사는 그냥 공격 명령 내려놓으면 알아서 싸우네요. 제가 안 봐도 잘 싸우네요. 아, 단점이 있다면 일반 몬스터보다 약했다는 거. 아 그래서 오그리마에 있는 대족장님이 대족장에 버프라는 걸 걸어줘서 그 버프발로 열심히 사냥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연기나는 철제주계 아주라이트 가루. 아 랩손실 오겠다. 그냥 가야겠다. 어 뭐야 2시간 버프 뭐야. 와 뭐야 용사냥꾼 재집결의 외침 전투력 140 증가. 와 저 전투력 172거든요? 140 증가했습니다. 대박. 아 뭐야 어따 대고 씨. 오 미친 데미지 한방에 반피 이상. 와 무친 무친. 와 무친. 너무 좋아. 어 스킬 쓸 필요가 없겠는데? 이건 써야겠다. 방어 가루 그냥. 방어 가루 한 번 쓰니까 데미지 139 들어갑니다. 와 겁나 좋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나 이제 그냥 사냥 못한다. 앞으로 앞으로 그냥 사냥 못해 나 어떡해. 미쳤어 미쳤어 데미지 미쳤어. 봐. 크로스로드 타우라조로 가야되네 얘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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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야 아 전사는 진짜 버프 있으니까 너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인데. 마약이야. 어디서 주는거지? 여기서 주는건가? 오닉시아가 버프가 6시간마다 한번 된다. 아 설마 아니겠지. 에헤이 에이 설마. 근데 머리 어디 걸려있어요 오닉시아? 난 모르겠는데. 아 저게 오닉시아예요? 아 이거구나. 와 엄청 크다. 나는 조그맣게 걸어놓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 캐릭터보다 훨씬 크다. 와 그럼 저는 버프 못 받는 거 6시간에 한 번 받는다는데 버프 이제 끝인가요? 전투력 140 강화라는 달콤함을 맛봐버려서 이제 만족할 수가 없는데 나약한 자신으로는. 나 중독돼버렸는데 오닉시아님한테.
어, 입 벌리고 있어. 뭐야? 얘왜입 벌리고 있어? 얘 원래 입 벌리고 있었나? 그럼 대족장 버프는 뭐지? 대족장 버프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 버프가 엄청 이제 기다리면은 거기서 이제 몇 초간 쏘면은 그걸 받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나못 받는 거네? 아, 아쉽네요. 아, 되게 게임 잘 만들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저는 그럼 떠나겠습니다. 아휴. 파티나 구해야겠다. 여기다, 여기. 유저가 없는 건가? 새벽 1시라 설마? 에이, 설마. 여기 혹시 서버가 뭐 여러 개 있고 그렇진 않죠? 다 여기서 모이는 거죠? 와, 어떡하지? 어, 뭐야? 만렙이 나와. 아, 가는 사람이 없구나. 쩔 받는 사람만 있고. 뭐야? 뭐야, 방금 뭐 날라오지 않았어요? 아. 아! 아무나 거의 상관없겠죠? 아무나. 아, 흑마법사님이 한분 섭외해 오셨습니다. 저 온라인 게임 파티 사냥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캐스트도 있나요? 캐스트까지 빨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너무 민폐인데 내가 왜 들어가죠? 아, 왔구나, 왔구나. 자, 다섯 명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고고고! 뭐야? 아, 제가 딜이고, 저 크림스님이 탱이라는 표시인가 보네요. 야, 다섯 명 때리니까 금방 죽는다. 아, 근데 파티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탱커 있고요. 힐러 있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딜러 있고. 굉장히 무난하게 다 잡고 있습니다. 레벨 때도 여기 몬스터보다 훨씬 높아요. 탱커님이 24고, 제가 20이고, 다른 분들도 20에서 19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통곡의 동굴 제가 생각하는 한 10분이면 깨고 그런 게 아닌가요? 10분 5분이면 깨고 그런 맵이 아닌가요? 몇 시간 하는 그런 맵인가요? 저게 뭐죠? 뭐죠 이게? 나 뭐요? 뭐예요 이거? 아, 그런 거군요. 막판에 오는 거군요. 군주 코브란. 코브라 군주라 코브란인가?
나 아프다 아프다 나 아프다. 아 깜짝 뭐야. 변신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로브 필요 없죠? 레벨업이 됐어. 아야야 뭐야 뭐야. 자꾸 사람들 잡템을 떠넘기지 말라고. 게임 끌 뻔했다 실수로. 아 이거 끄기 전에 20초 기다리라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혹시 끌까봐. 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 와 진짜 몬스터 레벨 너무 높네요. 입구에서 16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21입니다 아, 입구 몬스터보다 레벨이 5가 더 높아요. 저희가 저 아래에서 올라온 건가요, 혹시?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건가, 혹시? 뭐야, 쟤? 군주 세펜티스. 와. 오, 뭐야, 이거? 영생의 베르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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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깜짝아. 나 분노를 하나도 안 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이게? 송곳니 장화. 와 덩치가 커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을 안합니다. 이게 최종 보스인가? 그런거 같죠 분위기상? 와 엄청 멋있게 생겼다. 커서 그런가? 되게 세 보인다. 나도 이제 근처로 가야 합니다. 오, 우리 탱커 터져요. 일단 뼈 가르기. 어, 탱커 방패로 바꿨습니다. 와, 잡을만 하네요. 아, 살아있는 뿌리, 지팡이. 아, 필요 없죠? 와, 여긴 뭐야? 아, 근데 되게 밋밋하게 갔다. 뭔가 엄청 멋있게 싸울 줄 알았는데. 일로 가는 게 쇼컷인가 봐요? 아닌가? 뭐죠, 여기? 어, 물이다. 와, 뭐야. 와, 아직도 길이 있었단 말이야? 잔뜩 헤매다가 새로운 길로 왔습니다. 와, 진짜 넓다. 어떻게 길을 외우지, 이거를? 이쪽인가? 군주 파타스. 아, 저깄다. 아, 바티스. 바티스도 변신하겠죠? 지금까지 다 변신했으니까. 뭘로 변할지 궁금하네요. 놀랍게도 변신 안 하고 죽나? 아, 변신 안 하는 녀석인가 보다. 뭔가 좀 쎄 보이네요. 가시독사. 한 손 둥기 나왔습니다. 아, 저 방패 그거구나. 캐스트 방패. 무슨 일이시오? 어, 아! 군주들을 잡아야
문을 열어주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 몰랐어요. 그분을 깨우는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가라고? 와, 엄청 길다. 호위까지 해야 돼. 심지어 소 엄청 느립니다. 걸어서 와요, 저렇게. 야, 너무하네. 좋아. 소소하게 아이템 바꿨습니다. 용감한 이들이여. 나랄렉스님을 구하고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 에메랄드 꿈으로 들어오시오. 라는 내용이었나요? 저기 물속에 뭔가 잔뜩 있는데. 와. 아,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방금 뭐예요, 방금! 전 완료 됐습니다. 전 완료 됐습니다. 뭐야, 뭐야! 무타노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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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레벨 20이나 되네. 입구에 있던 몬스터보다 6이나 높습니다. 빨리, 사라져. 아, 나 좀 그만. 그만 쫓아내. 아, 오! 내가 깨어나. 수면의 반지. 그리고 장어가 나왔습니다. 저기요, 깨어나셨어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어,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 저렇게 그냥 가고 끝났다니. 아, 돌아왔습니다. 이번 던전에서 먹은 유일한 파란색 아이템입니다. 가시독사. 어, 한손 무기인데 공격력이 제 양손 무기보다 강하네요. 어, 제레벨 20레벨짜리에 먹는 양손 무기보다 세죠. 발동효과, 대상을 감염시켜 15초 동안 매 3초마다 7의 자연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 제 분쇄 스킬보다 센 것 같은데? 아, 일단 이거는 무조건 끼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둔기를 배워야 되네요. 아, 둔기 배우러 가야겠네요. 한손 둔기류 배웁니다. 아, 배웠습니다. 전투력 좀 비교 좀 해볼까요? 모처럼 제 첫 파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끼던 게 209고요. 어, 이번에 방패도 적당한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놀랍게도 전투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데미지만 개선되는 건데 데미지도 더 높잖아요. 힘 5. 아, 이게 계산이 안 되나 보네요. 발동 효과가 계산이 안 되나 봅니다. 힘 3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어, 힘이 되게 중요하군요. 데미지가 1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발동 효과 터지는가 한번 보고 싶은데. 어, 걸렸다. 도피에 걸렸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뜨는군요. 아, 때릴 때마다 터지는 게 아니라 발동 효과가 확률로 있나 보네요. 어떤 확률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기분 좋게 제가 쓸 수 있는 아이템도 나왔고. 아, 이번에 20레벨 때부터 쌍수 쓴다 그랬는데 쌍수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아, 드디어 이번 화를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럼 이만 뿅!